네, 반갑습니다. 저울TV입니다. 와, 씨, 진짜 놀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어디 뭐 싱크대나 벼룩박에 요 쌀알보다 작은 거 있죠, 이거. 이게 붙어 있다면 진짜 구태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세요. 오시게 많죠? 자, 얘들이 누구냐면 벼룩파리의 번데기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좀 놀랬거든요. 와, 씨. 자, 벼룩파리 번데기가 되겠고요. 얘가 붙어 있는 곳은 밥솥 선반이 되겠습니다. 와, 씨, 여기 붙어 있는데요. 자, 의심스럽죠? 뒤쪽으로 한번 봤는데요. 와, 여기 구석탱이에 벼룩파리 번데기가 오지게 많습니다. 와, 씨. 와. 아니, 휴지가게도 붙어 있고요. 서랍 밑으로 뭐가 들어갔을 때 돈이 들어간지 귀중품이 들어간지 쓰레기가 들어간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에 얘들은 쓰레기통에서 발생을 해서 유충 때 기어와가지고 이런 구석탱이에서 번데기로 변신을 합니다. 자, 보시면 벼룩파리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죠? 번데기인데요. 하루 이틀 안에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발생되냐? 이거 보세요. 와! 그죠? 와, 저기 촉발에 유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유충이 되겠습니다. 어머나. 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작은 것도 유충이에요. 오. 아니, 저 번데기에 더듬이가 튀어나왔구나. 어허. 자, 이렇게 작은 번데기에서 나옵니다. 얘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뺐어요. 야씨. 자, 샘플을 다 모았고요. 벼룩파리 유충 번데기로 변신하고 무르익으면 요렇게 벼룩파리가 나오죠. 그리고 큰 게 암컷, 작은 게 수컷이 되겠습니다. 방금 알았고요. 제가 얘네 둘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얘가 위에, 얘가 밑에 있었거든요. 암컷, 수컷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벼룩파리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 어딘가 이게 붙어 있었다. 분명히 벼룩파리 나오는 집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있으면은 이것도 있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먹으면서도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깔끔하게 가져왔고요. 이 환경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진짜 구토하실걸요? 어쨌든 간에 벼룩파리 유충이 되겠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집에 벼룩파리가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집안 어딘가에 이 번데기가 벼룩방이나 싱크대 안쪽이나 붙어 있을 거예요. 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벼룩파리 유충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꽤나 볼만했어요. 꽤나 볼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강심장만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갑니다. 자, 벼룩파리 유충이 되겠고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어떤 봉지에서 나온 겁니다. 안에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음식이었겠죠. 자, 와씨, 그래도 저녁 먹을 때 봐야 되니까 이만큼 떨어뜨릴게요. 바글바글합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쓰레기통에 별거 아닌 거 그냥 넣어도,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막대기, 음료수 빨대 그런 것만 넣어도 이렇게 벼룩파리가 발생이 되거든요. 와씨. 자, 프로텍홈입니다. 당연하게도 직방으로 싸서 잡아도 되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이런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통에 뿌려두시면 알아서 와서 벼룩파리가 되십니다. 여기 싸주시고요. 한 방, 두 방. 자, 프로텍홈 뿌렸고요. 이걸 맞으면 당연히 유충도 가지만 미리 뿌려두시면 이거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죠. 자, 그리고 이걸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0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음쓰나 쓰레기통에 뿌렸는데도 집에 벼룩파리가 나왔다, 그러면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를 뭐 일주일 동안 비우지 않았더라면 진짜 여기서 충분히 초파리 유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번데기, 벼룩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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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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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파리. 벼룩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쓰레기통에 주기적으로 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왔다 갔다 거리다가 돼진 거고요. 자, 쓰레기통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싱크대 밑이거든요. 번데기 보이시죠? 얘네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번데기로, 아, 이거 나오겠다, 이거 꼬모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로테고움을 사용하셨는데 벼룩파리가 계속 나왔어. 그럼 약을 치기 전에 얘들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를 터트리면은 보이시죠? 진물 나온 거. 자, 이 벼룩파리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까지 대략 25일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번데기가 여러분들 어디 싱크대 장이나 뭐 전자레인지 장, 밥솥 장,
거기 밑에 있을 확률이 또 많거든요. 거기서 발생되고 있으면은 아무리 지금 음식에 뿌려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테콤을 음식물 쓰레기에 쌌죠. 쌌는데 며칠 뒤에도 이 벼룩파리가 계속 나온다면은 어디 집 구석에, 자 구석으로 가. 자, 여기가 집안 구석이라고 치면은 뭐 싱크대 틈이 될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장 밑이 될 수도 있고 냉장고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런 번데기가 붙어 있으면은 자, 이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뿌려도 벼룩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제일 오래 한 제품인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다 갔죠? 갔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똥파리 유충 다 갔고요.